알고 보면 한 번 더 꺼서 롤랜드일 수도 있어. 베네딕트가 개빡 돌아가지고 그냥 담궈버리는 걸 수도 있어. 죽어주셔야겠습니다 이러면서 얼굴 그 자리에서 갈아버렸을지도. 맹호와 함께 자기한테 걸고 얼굴 그 자리에서 갈아버렸을 수도 있어. 에스프로스트 공국과 그린브르크 왕국의 연맹에ある 宣言が 합부される. 지팡이 칼로 왕가의 반지를 가진 그린브르크 왕가의 마지막 후손 여왕 코데리아의 즉위. 그리고 코델리아와 구스타돌프의 약혼이었다. 9화 전편 희망이 차츰 무너지더라도 코델리아님이 구스타돌프와 혼약을? 다 박살내놓고? 뭔 소리야? 구스타돌프는 침략자라고. 하지만 레그너 왕이 공동체 구를 독점하려고 했던 게 잘못이잖아요. 뭐가 됐든 상관없어. 그린브르크 왕국이 지속되기만 하면 뭔 상관이람. 상관없다니. 상관 있어. 안녕하세요, 코델리아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구스타돌프의 주도하에 즉위한 어린 왕녀, 왕가의 핏줄을 지키기에 그린브르크 왕가의 마지막 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을 짊어지기로 다짐한다. 여왕이 됐어요. 그린브르크의 에스프로스트, 양측의 막대한 피해와 희생,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해주신 프라니 오라버니와 롤란드 오라버니께 깊은 애도의 뜻을 바칩니다. 이 고통스러운 사건의 발단인 아버지 레그너에 대한 처우는 알고 계신 바와 같습니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과오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에스프로스트를 용서하면 안 돼! 구스타돌프의 계로 전락한 거냐? 제 다음날 얼굴 갈려가지고 발견되겠네. 죄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야죠. 간대하게도 구스타돌프 총수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그린브르크가 자유를 보장하는 올바른 나라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요. 그린브르크 병사 신규 모집 방 그 붙겠네요. 에스프로스트 공국의 온전과 통치를 받아들여 총수와 함께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맹세합니다. 흔들려 갑자기. 와. 총수님, 코델리아 여왕만으로는 그린브르크를 통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통치할 수 없어도 괜찮다. 그녀에게는 백성의 불만과 희망을 집중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그린브르크의 백성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이 낡은 왕국에 우리가 자유를 전파하겠다. 한번 자유의 맛을 본 사람은 더는 예전의 속박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녀가 후계자를 낳을 때쯤이면 나라와 백성은 자연스럽게 에스프로스트의 깃발 아래 들어올 터. 그게 정략이라는 건가요? 전쟁보다 훨씬 비정하군요. 인습투성인 시시한 나라를 바꿔주겠다는 거다.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원망을 들어야 하다니. 자, 에스프로스트는 계급제가 아니에요. 저쪽은 이제 옛날 그 중세 그 계급제고 봉건제고. 그래서 이 왕국 이 계급제를 뜯어 고치기 위해서 쳐들어온 걸지도. 코델리아의 그린브루크 여왕 즉위 선언을 듣게 된 셰레노아 일행의 반응은? 로랑 오지. 로란드 왕자님, 수도에서 이루어진 연설에 대해 들으셨습니까?
명석한 두뇌와 침착한 판단으로 수많은 난제를 극복해온 워로트의 집사. 아 그래. 그래. 용서할 수 없습니다. 코델리아님께 그런 말을 강요하다니. 유다 휴에토. 그만해 휴에토. 하지만 전에 친아버지의 죽음을 왜곡당하고 마치 구스타도르프의 과 정의인 것 마냥 부탁이야. 그렇게 말하지 말아줘. 코델리아도 견뎌내고 있다고. 소레니 아이츠가 이모토가 이키테이다. 이마와 소레가 여동생이 살아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해. 모시와케 아리마센. 오시하게 아르바세. 이기도리와 미나 오나지데스. 로란사마. 야, 스마. 미안해. 나도 순간 이성을 잃었어. 다가 오모우だけでは 다메다. 하지만 생각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행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오시샤루 토오리. 맞는 말씀입니다. 이제 롤랜드 님의 죽음은 공식적인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롤랜드 님도 저희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모든 건 지금부터입니다. 皆、聞いてくれ。グリンブルクの王子、ロランは死んだ。俺は、滅亡した王国から落ち延びた名もなき一介の兵士、이름없는일개병사ロランドレ。グリンブルク王家ロランドラゴレ。再び日の目を見られるその時まで、よろしく頼む。グリンブルク王家が다시빛나게될때까지잘부탁한다。맥스웰 경의 가면을 자기가 쓰고 다니는 거구나. 그 가면은 생전 맥스웰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건 워르트 가문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2대 맥스웰로 2대 맥스웰로 활동하기로 했어요. 시청 스승님, 에스프로스트 야키하라. 에스프로스트를 불태워버릴 힘을 부디 제게 빌려주십시오. 맥스웰, 맥스웰 다시 나타나면 가면 주인 누구예요? 아버님의 상태는 어떤가? 꽤 진정되셨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괴로운 듯 치느마 아직도 안 죽었어? 아직도 안 죽었어요? 란드로이보다 오래 살았네? 란드로이, 레스터 왕 3명 중에 제일 오래 살았네? 아프다고 하더니? 그나저나 이제부터 힘들어지겠군요. 엔데 가문의 비호를 받은 상태로는 언제 텀령이 트집을 잡힐지 모르니까요. 솔스레이경에게 선의 같은 건 없지. 베네딕토, 오마이가 아이테노 타치바다따라 도스. 자네가 상대방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바짝 말라버릴 때까지 쥐어짜겠지. 그리고 적당한 때를 봐서. 다메. 하지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어. 이미 안나가 움직이고 있다고. 이 가문을 지키고 인도한다. 그게 선대로부터 주어진 임무라네. 안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 도련님, 저에게 시모님 휘하의 선날부터 변하지 않은 생각이 있습니다. 워르트를 위해 목숨을 던지겠다는 각오라고요. 반드시 역경을 극복해내도록 하지요. 든든하죠. 두 명 다 탱커니까. 딜러는 많은데 탱커가 없어. 런파팜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 워르트 항구 소금호수. 어? 쌍둥이 탑의 문에서는 어느 한 청년이 죽음에 어떤 남자의 운명을 크게 바꾸려 하고 있었다. 에스후로스트 공국의 쌍둥이 탑의 문. 스바로그사마. 어, 스바로그. 드라간 사마의 고이타이가. 스바로그 드라간 아빠 아닌가? 戻ってきたか. 스바로그 에스프로스트 공국 대신 선대 총수의 남동생으로
구스타돌프와 프레데리카의 숙부. 작은 아빠예요. 구스타돌프 프레데리카 작은 아빠. 수도에서 떨어진 쌍둥이탑 문의 수비를 맡아 정치 일선에는 물러나 있다. 도시다. 왜 그러나? 생각나가라. 외람된 말씀이지만 보시지 않는 게 좋을 듯합니다. 나세다. 어째서? 노다라시니 수습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던 탓에 이미 옛 모습은 남지 않으셔서. 스파로그. 키키키키. 왔다. 알았다. 물러가라. 이런 스파로그. 무는다. 돌아가. 원통하구나. 들어간 한심한 아비를 용서하라. 나사케나이 치치오 유루세. 스파로그. 너를 해친 게 누군지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가나라즈 츠키토메요. 스파로그. 스파로그 근데 노인이라서 이 JRPG 특성상 협력하고 아마 죽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 알아서 그 뭐지 정보를 알아내. 그래서 총수가 죽였다는 걸 알아내. 드라간을 총수가 죽였다는 걸. 그리고 우리 편을 우리 편하고 그 총수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하다가 마지막에 딱 주인공의 일침 한번 듣고 순간적으로 무장 해제되어서 저 쌍둥이 탑 절대 뚫리지 않는 뭐 삼국지로 치면은 뭐랄까요 뭐 그 어디죠? 그 홍농에 있는 거 뭐지 그거? 홍농에 있는 거? 함곡관. 함곡관. 함곡관이라고 이제 불리는 이런 쌍둥이 탑에서 여기죠 여기 여기 절대 뚫을 수 없어야 되는데 이 스파로그가 갑자기 무장해제 일침에 무장해제 되면서 열어주면서 이제 나도 합류하겠다고 하지만 오래 못 살고 에스프로스트의 뭐 아브로라한테 뭐지 처치가 되거나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죽겠죠. 그래서 식원장치 역할하고 이제 죽겠죠. 생체 식원장치. 아 진짜야. 아오짜 염전. 그래 로젤종만 이거 아오짜 염전에서 이거 나오게 할걸? 이 마법의 힘으로? 딴 사람은 못하니까 로젤종만 시키는 걸 거란 말이야. 안 그러면 그 백성들 시키지 왜 로젤종 힘들게 찾아가지고 하겠어. 아이고 물 좀. 저기가 아오짜 염전이구나. 다데 일어서. 부탁입니다. 물 좀. 가만시로. 잠어. 아니 물은 줄 수 있잖아. 야 로젤족 잡아오는 것보다 있는 로젤족 물 줘가지고 관리하는 게 훨씬 낫겠다. 물은 좀 줘. 진짜 짜네 진짜. 진짜 아오 짜네. 잘 진행되고 있나? 예, 예정보다 더 많은 소금을 만들었습니다. 거북아의 등장. 계란이거든요. 칠성인에서 계란을 담당하고 있어. 소금의 영원한 친구 계란. 소금의 기록 정보를 보여주게. 고치라데스. 고치라데스. 띠르링. 대가리 왜 저러냐.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난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겠다. 어? 고래와 왜 가져가지? 미즈 따로 빼돌리는 것 같은데 소금 빼돌리는 거 아니야? 저 새끼 저 새끼가 짜왕하려고 저 새끼 짜왕하려는 것 같은데 야심가인데 그럼 얘 100% 처참하게 죽겠네 중간에. 왜냐면은 왜냐면 딱 생긴 게 짜왕할 관상은 아니야. 그쵸? 짜왕은 그 또 걸맞는
그런 어떤 포스가 있어야 되는데 짜황 포스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욕심에 넘쳐서 짜황을 노리다가 이제 처참하게 죽는 역할이겠네. 아니 살려야지 로젤족을 왜 죽일라 그래. 부커야 안돼. 야 쏠쓰레기 속일라고 저렇게 잔혹한 짓도 서슴치 않고 하네. 로젤족을 아마야카스나. 아, 저만큼 소금을 또 못 쓰잖아. 놈들은 금세 기어오르니까 잘해주지 마라. 지금 소금 쏟았는데 졸라 비효율로 일을 해. 워로트항구에서 정보 수집을 하는 안나. 거기서 듣게 된 뒷장사 이야기란? 빼돌려가지고 파나보다. 거부갈이 파나봐. 노젤리아 상의를 거치지 않은 비합법 소금 거래가 있다는 거군. 그래 이 장사를 하고 있으면 듣기 싫어도 소문으로 듣게 되니까 말이야. 뒷소금 거리가 좋은 모양인데 나는 그렇게 간이 크지 않아서 말이야. 그건 좀 공짜로 알려달라는 건 아니야. 칼침 한 방. 아, 돈을 실제로 주네요. 대답 안 할 때마다 칼침 한 방인 줄 알았는데 한 턴에 두 번씩 찌를 수 있어서. 하이엔드 솔스레이엔드야. 당신도 끼려고 그만두는 게 좋을걸? 왜지? 추가 요새기가 진짜 칼 맞고 싶나? 두 번 행동? 안나는 두 번 행동 할 수 있어서 줄 수 있었어요. 안나 아니었으면 다음 턴에 줬어야죠. 오케이. 근데 저거 안나가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협박하고 있다고 해서 제대로 말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저렇게 말하고 담그면 결국 돈은 다시 돌아와요. 며칠 후. 세레노아. 세레노아. 잠시 괜찮을까요? 공국 제1 공녀 구스타도로프와는 이복 남매 사이. 그게 우리 야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린후르크 왕국이 에스후로스트에 의해 멸망한 지금 이 혼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음? 오라버니는 처음부터 계산했던 거겠죠. 이런 날이 오리라는 걸.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제게 주어진 충책이라는 각오를 다지고 허로 들어왔어요. 늘 생각대로 되지 않죠. 제 인생은 결국 누군가의 편의에 맞게 조종당하고 있어요. 同じですよ私も同じですよ. 내 생각대로 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돌아갈 장소와 집이 있었어요. 당신 주위에 동료들도 있고요. 돌아갈 장소는 바로 여기입니다. 당신도 워로트의 일원이기 때문이에요. 세레노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작 나도 나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고민하던 참입니다. 프레데리카. 어머 그렇군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호옹이. 두 분 다 여기 계실군요. 베네딕토 경이 찾고 계십니다. 왔다. 알겠어. 자 이거 일본어 계속 공부가 계속되는데 한 주로 쓰는 말들이 있어.
솔스레이 도노카라 도도케모노다. 솔스레이 경이 물자를 보냈다고? 식량과 자재 위주로 그리고 은화 같은 걸 포함하면 상당한 양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나 많이요? 엔데 가문은 하이시엔드에서도 손꼽히는 부호입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물자는 백성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었습니다. 왜 나눠줘? 우리 써야지. 비축분도 충분히 복구했습니다. 자원은 지원은 고맙지만 기뻐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 이렇게 됐어. 죽은 스승의 가면으로 정체를 감춘 그린부르크 왕가의 마지막 왕자. 일러스트 이렇게 바뀌었어. 그렇습니다. 그게 엔데 가문의 노림수겠지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선택한 길이야. 네, 최선을 다하면 틀림없이 상황의 주의도 바뀔 겁니다. 방금 솔스레이 경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해왔으려나. 자, 어떤 요구가 있는지 한번 다 같이 알아볼까요? 저울이 있네? 솔스레이 요구에 요구를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이거 같은데? 계속 확인하시네? 네, 왼쪽에 있을게. 문제가 있었다. 베네딕토, 頼む. 아까 솔스레이 경의 의뢰가 도착했습니다. 어떤 화물을 에스프로스트로 운반하라고 합니다. 화물? 소금입니다. 상회를 거치지 않는 비정규품이죠. 아, 밀수를 하라는 거야. 거쳐서. 마사카. 부정의 카다마라는 뜻인가요? 금지덕후 워로트에게 더러운 뒷일을 하라는 거야. 바로 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정의 증거가 될 만한 것을 확보했다고 말이지요. 혹시 베네딕트 경은 하이시엔드에 고발할 생각이신가요? 저희에게 그런 선택지도 있다는 뜻입니다. 난 찬성이야. 부정을 알게 된 이상 고발해야 돼. 그게 워르트의 진정한 모습이지. 짜황의 신뢰를 얻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잊으신 겁니까? 솔스레이 경은 그래도 하이시엔드 칠성인 중 하나입니다. 인맥도 장악력도 그가 유리한 위치죠. 섣불리 움직이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고발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런 게 있긴 한가? 의뢰받은 소금은 놈들이 부정을 저지른다는 확실한 증거다. 하지만 그거 알고 있는 건 우리뿐이지.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소금과 구분할 수 없어.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그건 소레와 고발에 실패하면 솔스레이 경의 지원은 물론이고 하이시엔드의 신용도 잃게 될 것이다. 확증이 없다면 지금은 에스후로스트로 가는 게 맞아. 그렇군요. 소데스네.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좋을 텐데요. 의견이 나뉠 거라 예상하고 있었어. 하지만 결정해야 해. 소금의 부정 거래를 하이시엔드에 고발할지 부정행위에 가담할 것인지. 신념의 저울을 가져와줘. 지금부터 투표를 하겠다. 자, 이게 솔스레이가 불법으로 소금을 유통시켜서 사적으로 축제한다는 게 이제 좀 정황상 드러난 것 같고, 이거를 돕느냐 안 돕느냐인데, 우리가 도우면 솔스레이한테 뭔가 좀 떨어지는 게 있겠죠. 근데 안 도와주면은 솔스레이의 지원이 이제 끊기겠죠. 그 대신 이거를 하이시엔드 그 본부에다가 이제 고발을 하면은 그 솔스레이가 이제 거부갈이 그 하이시엔드 7명의 그 간부 중에 한 명이거든. 그래서 이제 뭔가 그 본부에서 좀 제재를 하지 않겠냐 이러는데, 사실 꼬리 자르기 간단하게 봐도 꼬리 자르기를 할 가능성이 너무 높고, 이렇게 해서 고발당할 명백한 증거를 처음 거래에서
혹은 나중에 거래에서도 이거를 흘릴까? 절대 흘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괜히 헛질한 걸로 돼 있고 그냥 지원만 끊길 것이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계란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솔스레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 계란이 일단 이상한 역적, 약간 역적의 느낌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충성심이 좀 약간 이상해. 그렇기 때문에 그 계란 라인을 타봤자 좋을 것도 없을 것 같긴 해. 잘 결정하고 해야겠어. 하이시엔드 대교국에 가서 소금의 부정을 고발한다대. 엔데 가문의 요구를 받아들여 부정 소금을 에스프로스트 공국에 운반한다. 아, 이 사람도 고발한다고 하네. 이 사람은 약간 교활한 스타일인데. 자, 나가서 정보 수집. 솔스레이님의 물자는 양이 많아서 옮기기 힘들었습니다. 역시 칠성인 중 한 분이셔서 통이 크신가 봅니다. 칠성인은 역시 훌륭한 분입니다. 칠성인은 하이시엔드에서는 깊이 존경받고 있는 모양이군. 부정을 고발해도 쉽게 믿어주지 않겠는데. 하이시엔드 칠성인 정보. 솔스레이님께 전하실 말씀 있나요? 하이시엔드는 평등한 나라라서 부의 독점은 불가능할 터. 이 정도의 지원을 해도 솔스레이 경우는 괜찮은 겁니까?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부하의 입장에서 솔스레이 경우는 어떤 분입니까? 칠성인 솔스레이 엔데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 자비로운 성품은 이번 지원을 통해서 잘 아셨겠죠? 다만 정의를 매우 중요시하는 분이시거든요. 불의와 배은망덕, 배신을 무엇보다도 싫어하십니다. 그건 워르트공도 마찬가지겠죠? 물론입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죠. 제대로 코가 깨었군. 솔스레이엔데 역시 만만치 않은 인물인 것 같군. 여기 금은 계속 이 집 계속 불타 있었겠다. 태웠으면 막 복구하는 거 있었을까? 막 건물 짓고 있는 거. 셰레노아님 감사해요. 병사 아저씨가 먹을 걸 주셨다고 했어요. 이번 배급으로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거동이 힘든 만큼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일도 늘어나서. 거래하기. 범위 회복 환약 있다. 좋은 게 많아.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디디디. 돈이 없네 이제. 반짝이다. 범위 회복 환약. 롤랜드님이 성을 나선 뒤 돌아가신 것과 동시에 맥스웰님이 생환하셔서 군대에 가세하셨죠. 아, 맥스웰이라고 알고 있구나. 이거 우연인 걸까요? 내 병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잖아. 더는 묻지 말아줘. 워르트가 다시 일어나기에 필요한 책략이야. 이거 이미 다 말했잖아. 다 솔직히 말하네 이거 다. 알겠습니다. 모두 워르트와 그린브르크를 위한 거라군요. 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회급 덕분에 상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섰으니 조금 있으면 장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배를 골아 울고 있었는데 다행이에요. 영주님이 밥을 주셨다고 엄마가 그랬어. 뭐야? 큰 떡갈나무. 하이시엔드의 지원은 고맙게 받겠지만 순수히 친절해서 비롯한 행동일까? 뭐 없어? 빌어먹을. 요리덕후 김주임님 1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왜 반짝이를 없어. 집에 반짝이를 안 놔. 여기 있다. 붉은 발찌. 끝? 니니니. 누가 훔쳐가서 없대. 자꾸 누가 훔쳐가서. 어? 미친 거 아니야? 붉은 발찌죠. 다 된 것 같아요. 위에도 갔었지. 아, 누가 자꾸 가져가는 거야? 짜증나게. 상인 소재 안 팜? 소재 안 팔았던 것 같아. 소재 상인은 대기소에 있었어. 아 파네? 미친. 알바해야겠다. 영감. 자 사. 안 읽는데 다 사. 누구 할까? 안나. 물리 카운터 반드시 반격한다. 좋은데? 얘는? 얘는 좀 애매해.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을 것 같아. 얘는 무조건 쓰죠? 시작 사정거리 상승. 근데 얘는 MP를 많이 안 써가지고 MP 많이 쓰는 애가 하는 게 좋아. 대기로 회복. 개막 TP 전투 시작 직후에 TP가 1 증가. 얘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대장? 얘가 TP도 많이 쓰고. 이거 하자. 얘 まだまだ 鍛えるぞ! オッケー 그럼 여기서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얘는 언제 들어? 알바를 또 하고요. 스텔스 俺は負けん。 아주 굉장히 쉬워요 이제. 난이도가 레벨이 낮아가지고 옛날에. 도코에 도비마쇼가. 네라이오 사다메데. どこから攻めるか。 今こそ。 메이의 돌격. 아, 사세르카. 피하고. 가가뜨거이. 맞아주고. 아, 아, 반격해. 나타시노 데키루 코토. 코레 데 키즈. 스마나이. 오마카세 쿠다사이. 오마카세. 의대 태도. 終わらせましょう. 오케이. 아, 아. 영감? 영감. 저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하죠? 확대 뭐야? 이건가? 아, 이건가 보다. 지금이다. 여리오와 아리마스. 오레가 아이테다. 도구카르데모 코이. 오케이, 다 걸렸고.
이소. 얘는 졸라 달려가서 꽝 먹고 알 먹고 또 때리고. 아. 시도메마스. 마리 데스. 負けられない. 뭐야? 쉐레노. 자 이제 근접 다 이제 도발 걸려 있죠. 어? 어?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어? 이 자식이. 이기ますか? 기즈오 야스테. 100% 반격 개사기죠. 시모토니 가카리마스. 터! 타오레로! 아라소이와 오사메르 타메니. 이렇게. 보노요. 아, 뒤통수. 하지만 강철의 등이 있죠. 강철의 등의 반격에 이 자식. 또 와. 아아. 우리가 아이테다. 도구카르데모 코이. 와우. 또 뭐야? 빵. 오와라세마쇼. 카타즈키마스. 미다스카. 모이초. 오케이. 카츠도. 꼬챙이. 각오. 세시테 미세마쇼. 잠깐만 쏘면 안 돼. 되겠죠? 라크니와 사세나이. 가라키다. 負けられない. 終わらせましょう. 이 자식아. 私のできること. 回復します. これで戦えます. 私です. 勝たせていただく.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료 살려면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이거 해야 돼. 다음 거. 불괴석이 없잖아. 라이오넬 레벨 올리면 돈 추가로 얻는 스킬 배움. 아. 얘요? 그럼 얘 올려야 되겠네?
아, 패시브요? 잠깐만. 이거? 아, 그럼 쟤를 레벨업 했어야 됐네. 근데 얘가 꼭 주워야 돼? 씨발 안 해, 그러면. 한 번 더 가. 뭐가 필요하지? 불개석? 불개석? 한 번 더. 情けは 禁物です。 지금이니? 준비와 抜かりなく! 腕が 鳴るぜ! 押し通るぞ! ご命令を。 대반다. 어떻게 하지 이거? X였나? 알겠다. 직각의 카드. 우대가 나르세. 아가 다세오 미오. 오, 레벨 차이가 나서 그런 이게 이렇게 되나 보다. 잘했나? 야리야가. 도쿠에 도비마쇼가. 그래도 도다. 자, 이코. より 狙い撃つ! チュッ! なんだぞ! おい、行くぞ! お? うわ! 行きますか? 가서 私ですね。私にできることを助かる。 또 올라가서 공격력이, 그쵸?
おい、行くぞ。当たるかよ。やりやがった。아니이렇게해서경험치가오르는것도있겠네저둘러싸인다는자동으로나사케와김모스です ご命令ガラアキだやらせてもらう。저지금초반인지언젠지를모르겠어요내반다자여기까지간다음에꽝먹고알먹고로잡고랜스로잡고오케이꽝먹고알먹고또찌르고아どこへ飛びましょうか뒤로가서도담배도담배야리야갔다난다서힐러한테도발걸면좋네힐도안하고지가반격도맞고뭐이쳐가가뜨거이どこからでも来い。もう行くぞ。私のできることを。これで傷を。お任せください。てるけんね。と。終わらせましょう。勝利への糸口は終わりです。やりやがった。終わらせましょう。行くぞ。あ、ミザリル。오케이졸라약해制して見せましょう도담해잠깐만반격으로죽었는데야리야갔다나맨나かかってこい。さあ、行こう。今こそ。回復はお任せを。回復します。또하나를남겼어요仕事にかかりますさあやりましょういいじゃないか行きますすみません終わらせましょうあ、今、花取り行くな
막히겠습니다. 아 좋아. 콩그레츄레이션. 참고로 전 세일 안 하고 샀어요. 힐 주고 패고 이게 의미가 없어요. 경험치가 거의 안 올라요. 되죠? 한 번 더 돌아야 되나 했네. 자 설득해 볼게요. 자 어디로 가냐. 요거는 제가 보니까 롤랜드 반대로 하면 되고요. 프레데리카 말대로만 하면 돼.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고발한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롤랜드를 설득. 세르노아. 거의 롤랜드 시그널이라고 있어요. 저는 알았어요. 롤랜드 시그널. 롤랜드 말대로 하면 조지고 프레데리카 말대로 하면 웬만하면 잘 되고. 하이센드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될 테니까 지금 필요한 건 든든한 뒷배야. 여기서는 솔스레이 경과 손을 잡는 게 최선이겠지. 고발해야 된다. 나도 내키지 않아. 하지만 빈약한 고발은 실패할 뿐이야. 어? 닫혀있네? 왜 닫혀있지? 나 안 본 게 있나? 엔데 가문의 노림수는 우리를 허수아비로 삼는 겁니다. 부정의 증거만 잡을 수 있었다면. 소레니 부정의 소금은 하이샌드의 재정의 기반입니다. 부정을 폭로하면 교황의 신용을 얻을 수 있죠. 거기에 걸고 싶습니다. 자 소금은 부정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교황 짜왕에게 선언하면 된다고 합니다. 흔들렸고 안나 세레노아사마 모두 위험이 따릅니다. 시레노아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고발해야 된다. 솔스레이 경을 고발하실 생각이군요. 증거는 없지만 우리가 뒷거래를 의뢰받은 건 사실이야. 다른 칠성인과 흥정하면 될 거야. 엑스암경과 라일라경처럼 면식 있는 칠성인에게 얘기해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하지만 그들의 지지를 얻더라도 부정의 증거를 잡지 못하면 교황의 신용은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맨날 흔들린다고 하고 지 맘대로 하거든요. 세레노아사마 칠성인의 힘은 절대적입니다. 솔스레이도 그 중에 하나죠. 자 대의 명분은 우리한테 있어. 자 단순한 네. 사실이지. 교국에서는 여신의 가르침에 반한 벌도 평등하게 내려지죠. 교석도 변명도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목숨이 아깝다면 죄를 추궁당할 만한 짓은 하지 않아야겠죠. 당신은 하이샌드의 사정에 박지? 좀 더 얘기를 들려줄 수 있나? 세레노아님은 끝까지 솔스레이 경을 고발하려고 하시는 거군요. 고발해서 악행이 드러나기 전에 고발해서 하이시엔드의 신용을 얻어내야 돼. 중재는 계속 숨기는 건 힘들겠죠. 곤란한 건 마찬가지니까 워러트의 명예를 지키면서 지원도 얻을 수 있는 고발에 걸어보는 쪽이 좋을지도. 맨날 크게 흔들려. 슈에트 롤랜드 왕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에스후로스트로 가야겠죠. 롤랜드님의 죽음은 이제 막 공식화되었어. 이렇게 말해야겠다. 롤랜드를 좋아하니까.
당분간 공급과 얽히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슈에트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어. 나는 워르트와 왕가의 명예를 더럽히고 싶지 않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해도 이런 불명예는 견디기 힘듭니다. 하지만 명예를 지키려면 힘과 책략이 필요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정의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결론은 내지 못했지만 대화를 나누어 좋았습니다. 자, 갑니다. 증거가 왜 없었지? 아니, 그게 없었지 왜? 키워드가? 투표. 대화. 서르스레이더는 자, 가담할 건지 말 건지 투표. 생각해 나오시다요. 역시 악행에 가담해서는 안 되겠어. 생각을 바꿨어. 오케이. 원래 하는 애. 얘도 원래 하는 애. 예, 생각 바뀌었나요? 산도시마스. 생각을 바꿨습니다. 오케이. 끝났네요. 산도시마스. 아, 끝났네요. 중도표까지 바뀌었습니다. 얘는 안 바뀌었겠죠? 아나타와 신지마쇼. 어? 얘도 간다고 하네? 곰곰이 생각했는데. 뭘 펴네요? 신년의天秤요, 我らの 選んだ 道を 示せ. 자, 빛나라 지식의 별. 몰표 7표. 월호트 7성인의 몰표. 길은 정해졌어. 우리는 솔스레이 길의 부정을 고발하기 위해 성 하이시엔드 대교국으로 향한다. 바로 고발. 모두 정만들기 루트 같은데 이거? 모두 정만들기 루트. 자, 제갈량 메타로 갑니다. 남의 땅 가서 설득하기. 우리는 솔스레이 경의 부정을 고발하기 위해 하이시엔드로 향한다. 길이 정해졌으면 행동에 옮겨야지. 바로 출발하자. 어떤 길이라도 전력을 타면 반드시. 안나, 여행 준비를 해두게. 하이. 희망이 차츰 무너지더라도 끝. 저장하시겠습니까? 전투도 없었네 이번 편은. 솔스레이는 지원과 교환하는 대가로 소금의 뒷거래를 워로트 가문에 명령했다. 하지만 셰레노아는 이 부정행위를 성 하이시엔드 대교국에 고발하기로 결정한다. 소레니와 솔스레이의 그렇게 하려면 솔스레이 눈을 속이면서 하이시엔드의 내정에 깊이 발을 들여놓아야 했다. 구화 후편 황야의 끝에서. 마이클 발랑님 감사합니다. 제안을 받아들이는 건가? 현명한 선택을 했군 셰레노아 경. 가시코이 선택을 했다마 셰레노아 도노. 하이. 의뢰한 대로 손금을 은밀히. 세레노아 경은 참 순진하군. 응? 그렇게 다 말씀하실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도련님. 누가 어디서 듣고 있을지 모르는데다가 말을 꺼내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유능한 신하가 있으시군. 지원해 주시겠다는 약속만은 잊지 마시길. 약속하지. 뒤처리는 맡기겠다, 부커. 자, 부커, 베이너스. 저 손을 저 끼우고 있다는 것도 뭔가 의미심장. 손에 저 손 끝에 뭔가 뭐가 있을 것 같아, 그죠? 지옥 선생 누베처럼. 그게 뭔데? 휴에트는 에라도르와 함께 사냥을 나간다. 그곳에는 각자의 신세 타령 이야기 꽃이 피우고.
야래 야래. 이 가원 종일 사냥인데 소득이 이것뿐이라니 도련님께 맛있는 걸 해드리고 싶었는데 말이야. 사슴을 한 마리 잡지 않았습니까? 휴에트는 돼지를 세 마리나 잡았잖아. 사냥꾼을 발견하면 절대 놓치질 않더구만. 전쟁보다 사냥을 더 잘하는 거 아닌가? 저는 원래 평민 매사냥꾼이었고 사냥꾼 집안 출신이니까요. 어쩌다가 군에 들어오게 된 거지? 에스 후로스트의 매부대에 대항하기 위해 그린브루크가 모집한 매조련사에 응모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시험을 통과하고 레그너 전하의 친위대에 배치되어 롤랜드님의 호의역에 지원했죠. 네 실력이라면 친위대장도 노려볼 수 있었을 텐데 그때부터 롤랜드님 발악이었던 건가? 아, 그건... 뭐야? 3년 전 왜 롤랜드 바라기가 됐는지 나와요. 3년 전 후리우게가 못했구나. 후리우게가 돌아오지 않는군. 이런 곳에 여자가 있는데 산적이다. 산적 등장. 마을 사람들하고 모여서 넘어갔어야지 산을.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고. 어이, 이곳의 산적이 방심했어. 붕. 포기하시지. 도망갈 곳은 없다고. 새가 없으면 거기까지다. 소코마데다. 도망갔어. 보통 찔리면 죽지 않아? 왜 이렇게 약해? 하이, 다이조부 데스. 다이조부 데스. 아노, 아브나이 도코로 스쿠트. 위험한 상황에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제 왔어요. 빨리 돈다. 그건 네가 키우는 매인가? 금메가 날 여기까지 인도해줬거든. 사냥을 하던 중이었는데 이 녀석이 날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말이야. 화살을 쏘지 않아 다행이었군. 똑똑한 파트너를 뒀구나. 프리우게, 제 단합 나쁜이 친구입니다. 이 주변도 위험해졌어. 얼른 돌아가라고. 아노! 아노! 구해주신 보답을 하고 싶지만 저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사례는 필요 없어. 백성을 지키는 건 왕족의 역할이니까. 이때는 또 이렇게 돼 있어. 설마 당신은 마사카? 그래, 그보다 좋은 친구를 두었구나. 아, 이때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라 매 그 호위대가 되고 나서도 롤랜드 옆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친위대에 지원한 겁니다. 뭐야? 끝이야? 아니 뭐 동료를 얻는 게 아니야 이게? 이제 에피소드도 무슨 과거 이야기까지 집어넣어버리네. 지라는 우연한 일을 계기로 어떤 인물과 자신이 닮은 사람이란 걸 알게 된다. 어? 라일라랑 연결돼 있나? 라일라, 지라. 어? 라라. 어? 라라 아니야? 라짜 돌림. 밖에서 훈련하던 거 아닌가요? 아, 근데 라일라 전에 봤잖아. 그린브루크 왕국의 친위대 소양. 첫 번째, 왕가를 섬기는 자. 몸가짐의 만전을 기할걸. 공국 신여의 두 번째 규칙은 사고는 항상 명료할 것이며 섬기는 분보다 앞서 생각할 것이었거든요. 나루호도. 둘 다 주인을 모시는 입장이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왕가를 섬기는 건 참 힘들구나 하는 때가 있었나요? 버티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지라는 어때? 그 엄격한 공국에서 그 지위에 오르기까지 험난함은 난 상상도 못하겠는데 말이야. 지라와 대화하면 항상 이상해진다니까. 지라의 과거 얘기를 들려주겠어? 그것은 말이죠.
전 옛날부터 힘 있는 누군가의 시중을 드는 것보다 나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움직이고 싶었어요. 야심이 있구만. 시다 발의는 하기 싫다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지? 성 하이시엔드 대교국 출신인 저는 의료원에서 공부하고 그곳에서 얻은 지식을 사람들을 위해 활용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비밀주의인 의료원에서는 자유롭게 학문을 공부하는 건 허락되지 않았죠. 자유를 제한하는 규칙이 지긋지긋해서 고향을 떠나 에스후로스트 공국으로 간 거랍니다. 아, 이게 자유도로 치면 에스후로스트, 그 다음에 그린브루크, 그리고 그 뭐야, 하이샌드, 이 순으로 그 통제를 하네. 에스후로스트 공국의 대도서관에서는 자유로운 연구가 허락된 덕분에 제게는 그야말로 이상향이었죠. 세상의 온 모든 이치를 알고 싶어 할 정도로 기세로 무작정 공부에 매진하던 그 시절의 일이에요. 에스후로스트가 천하통일을 하면 모두 행복해지는 거 아님? 그래서 총수가 통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가 지라인가? 아, 하이. 대도서관 개관 이래 최고의 수재라던데 사실인가? 그 누구보다도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자신감이 넘치는군. 너라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 총수님을 만나게 해주지. 따라와라. 스파로그입니다. 자, 잠자코 따라와. 아, 이렇게 해서 프레데리카를 만나게 됐어. 선대 총수를 아련한 저는 그 자리에서 프레데리카의 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선대 총수는 딸인 프레데리카에게 나름 신경 쓰고 있었지만 솔직히 다루기 버거웠던 거겠죠. 교사를 붙여서 어느 정도 행동에 제약을 두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저는 아무튼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선대 총수의 뒤를 이은 구스타드루프는 출신이나 혈통을 신경 쓰지 않은 실력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전 프레데리카의 교사회를 발판으로 출세해서 에스후로스트를 움직이는 힘이 되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그게 프레데리카와의 만남이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이런 상황에서 워로트 가문에 있고요. 인생이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네요. 이 사람은 하이샌드 갔다가 에스후로스트 갔다가 워로트 그린브루크까지 왔다는 거 보면은 다 대왕박쥐. 전투 아직도 하나도 못했어. 헌병대장 칸셸 파렌트. 얘는 왠지 좀 타협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 솔세리랑 계란자리를 하나 두고 싸울 것 같지 않아? 국경 부근에서 병사가 움직이고 있다고. 엔데 가문의 병사인 것 같습니다. 솔세리인가? 요즘 들어 너무 제멋대로 구는 것 같은데. 간셀사마. 노젤리아 상의 상인. 얘가 소금을 다뤄야 되는데 솔스레이가 역시 그 얘기가 맞는 게 아닐까요? 엔데 가문이 소금을 뒷거래하고 있다는 소문 말인가? 확실한 증거는 없어. 그러니까 하이샌드의 헌병 대장이 당신께서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상에도 부정거래 확대는 꽤 애먹고 있어서 말이죠. 하지만 상대는 소금의 수호자 계란이야. 교황님의 허가 없이는 손을 쓸 수가 없네. 공격을 세우기에 이미 움직이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얘 말고도 뒷조사를, 소금 밀거래에 대한 뒷조사를 하고 있는 다른 칠성인도 있나봐요. 엑스 한 마리로군. 그렇다 한들 치안을 지키는 내가 사적으로 움직일 순 없지. 엑스함은 군인이잖아. 엑스함도 뒤지게 약하던데.
드디어 가네요. 드디어 샌드벨리옷에 킹. 솔스레이 경의 신용은 얻을 수 있었나?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녀석 계속 베네딕트를 노려보더만 의심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한번 결정한 일을 반복하지 않겠어. 베네딕트 계책을 설명해줘. 솔스레이 경의 의뢰는 새끼를 이용해서 에스후로스트의 비정규 소금을 배달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에스후로스트로 향하는 것처럼 속이고 도중에 방향을 돌려 하이샌드 수도로 향할 겁니다. 제가 따로 움직여 우회로를 찾아두었습니다. 협곡을 지나는 샛길입니다. 현물을 증거삼아 교황에게 솔스레이 경의 부정을 고발한다는 거군요. 소금만으로는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상대는 칠성인 중 하나입니다. 나쁜 소문인데도 체포되지 않는 건 그만큼의 권력과 인맥을 쥐고 있기 때문이니까요. 부정을 완벽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 건 저희 쪽이될지도. 지라야, 지랄하지 마. 2판, 4판이야 이렇게 된 거면. 이대로 워로트에 남아있다고 뭐 되는 게 있을 것 같아? 어? 마지막으로 한번 확률 높은 쪽으로 올인하고 그냥 죽는 거야. 수도에 하이레바 쇼상화 아리마스. 하이산도노 시치세진모. 하이샌드의 칠성인도 끈끈한 관계는 아니지요. 그 틈을 파고들면 반드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스. 좋아, 밤이 깊어지면 출발하자. 이러면 양면전선인데 이거 맞아? 아니죠. 오히려 솔스레이 칠성인 한 명의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이 소금 그 부정을 밝혀내서 그 하이샌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쪽으로 가야겠죠. 了解です. 알겠습니다. 에라도르. 에라도르. 기즈카레는 요 시즈카니. 조용히 좀 하세요. 칠성인 자리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지도. 종교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화이트 홀름성 여왕으로 즉위한 코넬리아. 코넬리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로라랑 티타임하네요. 내가 여왕이라니 대체 뭘 해야 하지? 모든 것은 구스타도르프 각하가 결정하실 거다. 당신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면 된다. 순정적인 아내로 말인가요? 제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군요. 에스후로스트는 자유의 나라 아니었나요? 그런 걸 남에게 묻는 자에게 자유는 필요 없어. 알아서 하는 사람한테 자유가 생기는 거야. 자유란 의지를 실현하는 자가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는 거다. 나는 그렇게 해왔어. 평등하지 않은 평등의 나라 하이샌드, 자유롭지 않은 자유의 나라 에스후로스트. 본건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본건제의 나라 그린브루크. 당신이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당신 자유다. 오라버니 아버님, 제가 강해질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저쪽에 있었어. 둥 둥. 저런 꼬맹이랑 결혼하겠다니 통치를 위해서라고는 해도 오라버니는 무슨 생각인 건지. 오라버니는 진짜 자기가 자유의 나라로 다 통일해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녀석인가? 나는 인정 못해. 왜 형님은 그린브루크를 내게 맡겨주지 않는 거야? 궁시렁 궁시렁. 세레노아 이름은 어둠 속에 숨어 샌드벨리 요새를 출발했다. 은밀히 샛길로 들어서 하이샌드 수도로 향한다. 쓱 돌아서 다시 쓱 와. 달빛조차 없는 밤 일행은 희미한 희망의 빛에 의지해 어둠 속을 나아가야 한다. 또 있어.
부하에게 보고를 받은 솔스레이는 빈틈없이 새로운 수를 쓴다. 아, 거부갈이 알아냈어요. 우리가 돌아왔다는 걸. 워르트 가문이 날 팔아먹을지도 모른다고 근거는 있나? 우연이긴 하나 제 수하가 수상한 여자를 목격했습니다. 수도를 향하는 새끼를 조사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겼나 물어봤더니 워르트 가문의 안나라는 여성을 닮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베네딕트의 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네딕트는 세레노아의 부하라고 합니다. 그 남자의 그렇군 날 고발하려는 건가?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지만 위험의 싹은 잘라버려야 하겠지요. 좋다, 자네에게 맡기겠다. 자, 이미 새끼의 병사를 보냈습니다. 저도 합류하겠습니다. 아, 병사 따로 빼가지고 우리랑 합류하려고. 부커 역시 여기서 그 연걸전에서 조자룡 합류하듯이 딱 합류하겠네. 역시 부커야. 하이시엔드 수도를 향해 밤길을 가는 세레노아 일행은 샌드밸리 구릉에 접어들고 있었다. 야, 그 곽도한테 쫓길 때 조자룡 합류할 때랑 똑같네. 맵도 추격자는 없는 것 같네요. 프레데리카 사마, 프레데리카 사마, 그렇게 마음을 놓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요. 안 그러나 베네딕트? 그래, 내가 함정을 판다면 이 근처에 병사를 매복시켰을 걸세. 확실히 사냥감을 잡기 아주 좋은 지형이군요.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 주변을 살펴보자고. 끄덕끄덕. 주변을 경계하면서 사람들의 동태를 살펴봐야겠어. 아, 난 얘가 자꾸 거슬리거든요. 염철대전 이전부터 워로트 가문을 섬긴 집사 시몬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며 명석한 두뇌와 침착한 판단으로 수많은 난제를 극복해왔다. 근데 힌트가 뭐냐면은, 봐봐, 거뭇거뭇한 게 있고 하얗게 센 머리가 아니고 아예 하얀 머리잖아. 에스후로스트 귀족이 아닐까 싶은 거야. 이 새끼가 머리카락이 아예 하얗잖아. 에스후로스트 귀족들은 다 하얗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착한 놈인데 이 염철대전에는 원래 에스후로스트 사람이었다가 넘어온 애로 보입니다. 그냥 늙은 거잖음. 근데 왜 검은색이 없어? 봐봐. 반짝. 에스후로스트 놈 같아 이 자식. 칠성인이면서 소금에 부정거래를 하다니. 아마 솔스레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겠지. 방심은 금물이야. 저기 습격해볼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기주가 있을 수 없어요. 자, 봐봐, 에라도르 봐봐. 얘는 거뭇거뭇하게 있잖아요, 그쵸? 같이 늙었지만 아까 그 베네딕트랑은 다른 흰머리야. 그렇잖아, 여기 끝에 뒷머리 쪽이나 이렇게 검은색이 거뭇거뭇 있잖아요. 같은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베네딕트가 늙어서 새치가 아니 늙어서 흰머리가 된 게 아니고 원래 흰머리라는 거지. 에스후로스트의 원래 흰머리, 귀족의 흰머리. 워르트군을 관리하는 역전의 무인. 그니까 저 에스후로스트 놈이야 내가 봤을 때. 솔직히 몰래 뭔가를 한다는 건 성미가 맞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들어가서 싸우는 것이 제 본분입니다. 저기 기습해 오더라도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반짝. 왜냐면 봐봐, 총수도 흰머리, 총수의 그 동생들 남자 여자 흰머리, 그쵸? 그리고 걔 누구야, 드라간 아빠 스파로그 흰머리. 에스후로스트가 붙으면 흰머리야.
그 아예 흰머리에 유전이 된 거지. 틀렸으니까 계속하세요. 이 새끼들 스포 안 하게 하려고 억지로 아니라고 하네. 엔데 가문이 공격해오면 부정행위 증인을 잡을 좋을 기회라고 할 수 있어. 오케이. 제가 힘 조절을 워낙 못해서 이 자식이. 아싸, 바람의 범위 마법사. 이거 예, 박쥐 대왕 박쥐. 염철대전에서 살아남은 분의 말씀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군요. 저도 질 수 없죠. 어, 저기 반짝이. 어, 반짝이 가려고 했는데 아싸. 복병의 위험을 감지하다니 에라도르경은 역시 전쟁터에 익숙하군요. 아싸. 다른 반짝이 있었는데. 이쪽에 반짝이? 잠깐, 일로 내려갔을 때? 뒤쪽으로? 이 뒤쪽은 반드시 보상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뒤로 가면 아니네. 적의 함정을 받은 거라면 우회로를 조사할 때 제가 모습을 들켜서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시선을 몇 차례 느낀 것 같습니다. 그게 적이었다면? 혹시 엔데 가문이 함정을 파둔 거라면 부정행위에 대한 증인을 확보할 좋은 기회이기도 해. 그러게 왜 지금 말해? 미친놈이 다 왔을 때. 저 첩자 아니야? 엔첩 아니야? 엔첩? 너 엔첩이지? 반짝거리는 거 한번 싹 봐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찾느냐 안 찾느냐에 따라서 노가다 한 번 더 하냐 안 하냐예요. 안나도 흰머리인데요? 봐봐 안나 봐봐. 답답하네 이 사람들 진짜. 억지 꼬투리 그만. 자 봐봐 안나 내가 판단해드립니다. 자 안나 좀 달라. 좀 달라요. 봐봐 약간 누르스름해. 그 에스후로스트의 깔끔한 흰색이 아니야. 약간 누리끼리해. 약간 누리끼리하잖아 솔직히. 달라. 약간 금발 한 5%가 섞인 흰머리야. 진짜 억까 그만. 나의 완벽한 이론에 어? 반기를 들지 마세요. 자 하지만 베네딕트는 딱 봐도 에스후르스트 놈이죠. 에스후르스트 놈. 예. 예 그냥 노화돼서 섞인 거죠. 달라 다르다니까. 이 에스후로스트의 귀족이 갖고 있는 흰머리 특징을 딱 갖고 있다는 거야. 알겠어? 이거 의심하면 니들도 에스후로스트 놈이야. 알았어요? 무슨 꿍꿍이가 있길래 이 에스후로스트를 이렇게 자꾸 변호하지? 이 에스후로스트 놈들아? 이 애첩들.
자, 그러면 이제 돌아갑니다. 탐색 종료. 반짝이 다 찾았죠. 뭔가 좀 찾았으려나? 사람들은 모아야겠군.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전투 이제 하잖아요. 저 이제 나가야 돼요. 저 이제 나가야 돼. 5시에 나가야 돼요. 과거 샌드밸리 요새 주변에 벌어졌던 전투, 그 아수라장을 빠져나온 인물은? 어? 업그레이드 영감 아니야 이거? 어? 업그레이드 영감이다. 맞네, 업그레이드 영감. 슬슬 때가 온 건가? 이 사람의 첩임? 진짜. 30년 전 염철대전 당시 샌드밸리 요새 부근. 졸라 싸움 잘했네. 흥! 궁병이었어? 나 상상도 못했어. 그냥 트롤 위치 닥터 같은 건 줄 알았어. 아치볼드 이름도 개멋있네. 이대로 가다가는 후방을 막겠다. 후퇴하라. 장비축. 와, 미친. 칠성인이었어. 성 하이시엔드 대교국 칠성인 아치볼트 기노. 난세를 구할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직접 나섰다고 결심한 성 하이시엔드 대교국의 칠성인. 활 하나로 염철대전을 헤쳐나온 전설적인 광장. 미친 거 아니야? 딱 머리가 검은색이 많이 꼈죠? 이거 애첩이라고 하면 진짜 미친놈입니다. 그거 이게 애첩이라고 하면 애첩입니다. 이게 향. 어떻게 하이시엔드 칠성인 어떻게 에스 후로스타한테 둘러싸였어. 이럴 수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단 말이다. 퐁. 어, 화살 갈라져서 광역 공격? 영감. 그럼 저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야? 뒷부리되는 난세. 다시 일어설 때가 된 모양이구만. 하긴 다 바꿨겠다 나이를 보니까. 그럼 영감 활 쏘나? 나 궁수 필요했는데. 그대의 싸움은 지금까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네. 보고 있자니 기분이 좋더군. 내 젊은 시절을 꼭 빼닮았어. 하지만 이대로라면 그대의 승리는 위태롭네. 역시 비장의 카드는 나뿐인 것 같구만. 지금까지 내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다면 내 이름은 아치볼트. 아직 젊은에게 질 수는 없지. 자네를 따르겠네. 오르트 가문 대기소에서 자파점을 경영하는 노인. 사실 염철대전에 활 하나로 헤쳐나온 노병으로 난세의 노젤리아를 염려하여 세르노와 함께 다시 전장에 서기로 결심한다. 아까 Y 안 눌렀으면 전대 칠성인지 몰랐겠네? 이것만 봐선? 무리하지 마십시오. 난 화란 자리로 대전에서 살아남았네. 아직도 젊은이에게 지지 않는다고? 자네의 신념에 걸어보고 싶어졌네. 칠성인 선배님이네? 계란이 알아볼까? 계란이 알아보고 거부가리 알아보고 인사할까? 나가면? 아치볼트가 동료가 되었다. 어, 당연히 난 지팡이 들고 있어서 트롤 위치 닥터인 줄 알았는데. 우는 아이도 그친다는 전설의 궁수 등장. 멀리 있는 적일수록 주는 데미지 상승. 활 사정거리가 더욱 상승. 딱 봐도 개사기죠. 아, 우리 뒤에서 지원하는 애가 별로 없어. 활이 있어야 돼 좀. 적 단일 대상에게 물리 데미지를 준다. 관통 화살. 물방 무시. 물방 무시면 무조건 좋아요. 아, 멀수록 유력 상승하는 패시브. 부채꼴 화살. 광역 공격도에.
다, 와 좋은데? 근력 15. 17, 18. 14, 16. 16. 근력 좋은데요? 근데 이동이 너무 구린데? 자리 잡는 게 중요한데. 자주포 같은 건가? 일단 업그레이드 시켜줍시다. 어? 거미줄. 속도가 일상승? 속도가 어때? 어떻게 정보를 어떻게 알지? 속도 23. 아 속도 느리긴 하네. 턴 돌아오는 속도가 속도야. 강화는 떡갈나무. 떡갈나무니까 이거 되죠? 속도 맹호와 같이? 무소와 같이? 무소와 같이 하자. 첩차 강화시켜도 됨? 어? 왜 안 돼 얘? 자 1,000원이 없어서 1,000원 더 벌어와야겠네? 아씨 한 번만 더 해. 영감 바꿔보자. 얘 필요 없거든? 찌라? 任せておきなさい. 영감 막까지만 보고 할게요. 勝利への糸口は準備は抜かりなく。この盾が破れるかな。勝利のために。경험치 3밖에 3 레벨이 3이라서 누가 가도 경험치가 안 나. 終わらせましょう. 아이템 던지는 그 여자 그 힐러 좋대요. 대반다가. 도쿄에 飛びましょうか. 狙いを定めて。おウォルホートの名にかけて。あ、じゃあ2000は어차피 나와요.
저 카드 매 전투마다 한 번씩 쓸 수 있어요. 오랜이 아이템이다. 이렇게 가? 이렇게 가. 와가 다세온 미요. 아, 영감 미친. 선 넘네, 영감. 아, 적당히 늘려야지. 사세르카! 시고토니 가카리마스. 나타나라できる助かる. 니가와 영감이네. 아마이 만난다 치카라 이마코소 니가사나이. 점프력도 안 좋던데 아까 보니까. 오이쿠다 야리야갔다. 나사케와 긴모츠데스. 이기를 쓰네바. 오, 히토하다키 쓸가. 야. 헷. 대반다. 아, 잘못했다. 폭공은 못한다. 負けられない. 도도메. 스키다라케데. 사테. 졸라 느린데 자기 앞에만 공격해? 도도미샤. 아, 이거는 파밍이라서 쉬워요. 파밍이라서. 우대가 나르세. 어디서든 거의 난이도 하드요. 이거 돈 벌어야 돼서. 私です. 세이. 요시. 行きます. 아, 다시 가야 되지. 아. 나사케와 김모츠데스. 유단시마시다네. 어, 여우 지팡이 됐어요. 원래 지팡이 칼이었는데. 늙은 여우. 야리야갔다. 마이리마스. 아오레로. 가라키다. 마다 이케루. 똥침. 열로 가서 똥침. 아타. 오케이. 이키마스.
負けられない。이게 만화가 있는데 도발 걸리면 그냥 평타를 아, 아니구나. 치유병이라서 그렇구나. 와시가 야로. 유크렌노 와사자. 족구리네. 무대가 나르세. 아, 평타만 쳐요? 마법사한테 걸면 개꿀이네. 쳐. 만한다 치카라. 이마코소. 에? 아, 마법사한테. 나사케와 김모츠데스. 초초초 개꿀이네요. 오와리데스. 영감 높은 곳은 신임. 할배 전용 맵 있을 거예요. 아, 네. 맞죠? 맞는 거죠? 잡는 거 맞죠? 미리 고지 선점해놓고 니가와에서 해야 돼. 오케이. 자, 강화. 그레이트 보호 됩니다. 오케이. 아, 돈이 없어 또.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어둠아 살수명. 근데 이게 그냥 1화 2화가 아니야. 1화 안에 전편 후편이 나뉘어져 있어. 사실상 한 40화 50화 돼. 저 돈 벌어야 되는데 한판 돌려도 되죠? 감사합니다. 돈 벌어야 돼서 죄송합니다. 아, 돈을 벌어야 그 특성 올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차피 안 보니까 상관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난이도 낮추면 안 돼요. 난이도 낮추면 이거 하는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근데 얘가 제일 느리네. 여기로 가서. 여리오와 아리마스. 참모 레벨 왜 저러? 원래 버프 거는 캐릭터들이 레벨이 빨리 올라요. 승리의 ために. 아, 죽을 때까지 이것만 하자. 죽고 싶다. 방법 없을까요? 이것만 하면서 사는 방법?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긴 해요. 나한테 오네. 매돌. 텐요리 내라유즈. 예타. 근데 할 수 있는 것과 하는 것과는 또 다르죠. 아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와싱아야로. 와싱아야로. 트랜키. 할배 족구린 듯. 영감 안 쓰려고요. 대도 할아버지. 거대 태도. 알았어요.
알아서 하세요. 화나요? 야, 죽이면 근력 마력 올라가고 아주 깔끔하고. 아, 깔끔하고. 얘를 때리네. 미친 거 아니야? 오케이. 아, 미친 거 아니야? 나사케와 김모츠 데스. 자, 할배. 할배 뭐야? 아, 뭐야, 이거 안 죽어? 할배. 아씨, 알았어. 비자녀 카드. 즉각의 카드. 할배. 고기와 이마! 이키마스. 이키마스. 또 올라가서 공격력. 똥꼬 찔러. 오스키레そうです。効果的ですね。 우리가 아이들아. 아, 이게 이쁘지가 않잖아. どこからでも来い。 아, 대반다. どこへ飛びましょうか。 도담해. 도담배. 오이쿠다. 나왔다. 대방칸. 네가 조신호 꿀인데? 이 할배 조꿀인데요? 아, 5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어깨 넓은 게 아니고 구겨져가지고. 아라운드 소드. 이렇게 가야겠다. 아라운드 소드. 受けてるよ. 승리의 이도구지. 빠, 빠. 오케이. 이키마스. 사슬. 이가사네. 와. 시고토노 시간데스. 크레시미와. 보이죠, 서로. 크레시미와. 오레와 마켄. 가슬리키스다. 아. 오마카세 쿠다사이. 사, 유리마쇼. 오케이. 아세르 토키 데와 나이 조. 소코자나. 자, 이코. 도도겠다. 아, 좋아요. 에, 롤랜드 고릴라 맥스웰 가면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 옛날에 그 공명전 할 때 일이거든요. 약간 나중에 되면은 제가 공명전을 하면 사람들은 알아서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나 뭐 하려고 했지? 아, 예. 얘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이거 올려야 되거든요. 어둠화살 하나 올리고
오식 먹어? 영중이 나중에 필요한가? 영중이 나중에 필요한가 봐. 대성? 얘한테 안 쓸 것 같긴 한데. 쉐레노아. 행운해. 영감. 오, 좋아. 자, 자, 이제 그만, 그만. 저장. 채팅창이 너무 작아서. 자, 이제 전투합니다. 아, 에피소드가 아니 이렇게 많아졌지? 아, 왜 얘네들 이제 에피소드가 생긴 거야? 다음 전투 산이라 할배 좋을 것 같기도. 요시. 아토와 소노 도노를 쓰면 사교와 완료다. 큰 비가 내려서 여기 무너져도 범람을 막을 수 있겠지. 나한테 맡겨. 그 정도면 나 혼자서도 충분해. 아니 여기 하이쉔드 교국에 왔는데 왜 이 지랄을 하고 있어요? 요샤! これで おしまいだ! すごいですね! すごいですね! こんなに 최소한 하루는 걸릴 줄 알았는데 말이지. 그래도 그 결과를 이치하야크 미누이타. 베네딕토사마의 스바라시이 사이하이토. 스바라시. 에라돌산의 회리키노 오카게데스네. 에라돌. 도노를 에라로니 아츠카우나토 난도 에바 와카루. 숫자를 좀 조심히 다루라고 몇 번을 말해야 되겠나. 소노 세리후와 なら次から詫びるのはやめておくことにしよう。仕事の最中は息がぴったり。 아, 일하는 동안은 탁탁 맞다가 끝나니까 싸우네. 지력과 무용 두 사람 다 오로트가 없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 나가나. 둘 다 탱커야. 이마데고소 에라소나 베네딕토모. 저렇게 잘난 척하는 베네딕토도 옛날에 꽤 얼간인 짓을 많이 했단 말씀이야. 아노 베네딕토사마가. 베네딕토사마가. 에라도르. 에라도르. 목소리가 달라져. 에라도르랑 있을 때는. 에라도르. 20년 이상 20년도 더 지난 얘기 같구만. 에라도르. 어. 네. 우리 직업은 뭔데? 아, 젊었을 때. 에라도르 발렌타인. 젊은 시절의 에라도르. 워르트 가문 당주 시몬의 지휘 아래 염철 대전에서 싸웠다. 방문先に 滞在中の デストラ様宛ての伝言を 急ぎで 頼まれた. 젊은 시절의 베네딕트. 워르트 가문 당주 시몬의 지휘 아래 염철 대전에 싸웠다. 하얗지 않네요. 아, 하얗지 않네. 건물이네. 애첩 아니네. 근데 이렇게 의심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야. 나따라 스카이돌이 오토바소. 이 새끼 애첩인데 한 번 더 간 거 아니야? 염색 한 거 아니야?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하얗게 되니까 염색 안 하고? 전사배가 더 빠르지. 이 애초에 빗속을 뚫고 달렸다가 감기 걸린다고. 나라바 타카토우마. 진짜면 애첩이네.
デストラ様のもとには私が向かおう。내가말타고갈테니까너는전선메로가쇼부다미친놈아니야쟤하는집에하는짓이애첩인데가버렸군나도이럴때가아니지어서매를날려야돼디디디디결국내가날린전선의베네딕트는거의동시에도착했지비에흠뻑져있으니베네딕트가손해본셈이지만베네딕트가손을쓰다마사니와카게노이야말로젊음의패기였네젊었을때부터시몬님을모셔온우리시몬님과부인데스트라님께조금이라도좋은모습을보이게항상그런식으로경쟁해왔더니게다가뭐얘기한다고다른건아니잖아자말을빨리끊으려고요베네딕트가뭐낭아이츠키아이나노니성격은겹쳐서불편해요예죄송この二人仲がいいのか悪いのか불편하면안되죠마이とにかく仕事は終わったんだ酒だ酒どうだアンナといいですよエラドールさんのお話아에라도르의얘기를들으면서베네딕트의이제과거에대해서또얘기를또듣겠죠よしじゃあ行く베네딕트씨는안부르시나요베네딕いいんだよ그러고보니두분이함께술마시는건본적이없네요제애첩애첩새끼오니브라세르から아마리노마술은두뇌회전을둔하게하니까잘마시지않네어쩌다마신다해도난조용히마시고싶거든그래서에라도르같은시끄러운녀석과는안마신다네저렇게사이가성격이달라요이런게네개가있다고프레데리카는지라에게어떤상담을한다아니전투를못하게해전투가하고싶은데프레데리카왜이렇게뭔말을하려는거야이つもあのようにご多忙なのに疲れている様子など全く見せないわね本当は사실은정말피곤해하고있어요いらっしゃるのです자신이백성과병사의모범이되기위해서는모두를걱정시키지않으려고하시는거겠죠세레노아세레노아제가도와줄수있는일은없나요아待たせてしまって申し訳ありません스미마생君たちの陳情がもう少しかかりそうなので당신은필요없으니까그냥가세요そうですか아そうですね알겠습니다あのあのくれぐれもくれぐれ無理はなさらぬように私なら大丈夫です私なら大丈夫ですいいえいいえあにえよ진짜이거게임하다보면일본어다익히겠어이게내왜이거일본어잘하는지알겠어그뜨억선생님들왜일본어잘하는지알겠어자연스럽게외울수밖에없어이거나조차도이거사실더빙으로한지얼마안됐잖아대충몇몇개는들려이제나도이에막이런거있죠나이조부데스뭐이런거근데생활일본어는아니라서실제로쓰면씁덕소리들음아그래요나야미고토実は時折私は今のままでいいのか心配になることがあるんです心配になることはもしかしてセレノア님과사이가좋지않은건가요まさかセレノアはとても優しいお方まさかただそれだけに逆に생활일본어 RPG 로배우는일본어네彼のお役に立てているのか다필요없다고하니까이프레데리카가절망하고있죠お疲れなのよね
피로 회복약을 선물하는 건 어때요? 고노 히로 회복 전에 행상인에게 입수한 건데 어지러간한 피로는 순식간에 알려준대. 그럼 중요할 때 써. 지금 쓰지 말고. 내가 그분의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애니나 게임으로 일본어를 잘못 배운 사람은 나는 이 세계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라는 말은 할 수 있어도 이거 무료로 가져가는 건 되는 건가요? 라는 말은 못한다고 합니다. 예. 내 요리를 세레노아가? 세레노아사마모 프레데리카노 테스쿠리나라 세레노아사마도 프레데리카가 만든 요리라면 분명 기뻐할 겁니다. 요리 잘하겠지. 불법사니까 불을 활용한 뭐 직화구이 같은 거 하면 일단 직접 구우면 맛있잖아. 大事なのは 근데 직화가 몸에 안 좋대요. 직화가 불을 직접 쬐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기름이 뚝뚝 바로 떨어지잖아. 그래서 불과 만나서 갑자기 확 타오르면서 태운대 겉면을.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암이 발암 물질이 생긴대요. 그 겉에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우리는 맛있다고 하는 거잖아. 좀 급격하게 탄 부분 막 거뭇거뭇한 거랑 막 같이 막 얽혀 있는. 그래서 직화가 몸에 안 좋대. 자, 요리책입니다. 찌라, 고마워요, 찌라. 손수 만들어주는 마음. 이 마음으로 적들을 손수 구워주라고. 손수 구우면 너 TP도 올라가고 그것도 올라가고 마력도 올라가고. 손수 구워. 여기 이 마음으로. 또 있어요. 안나 씨발 전투 언제 하는 거야. 안나 긴 여행을 하느라 고생했어. 정찰도 쉬운 일이 아니군. 괜찮아. 평소에 하던 일인데 뭐. 그냥 말을 놓네. 안나 그 애첩 직속 부하 아니에요? 야 다다 베네딕트의 애도 베네딕트 녀석도 마음이 싱숭생숭할 것 같아서 말이야. 베네딕트 사마가 근데 얘 노란기가 많아. 애첩이라기엔 노란기가 많아. 그거야 너 말하는 거지. 부모라면 누구나 걱정할 테니까 안 그래?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베네딕토 사마는 날 신뢰하고 계셔. 난 그거면 충분해. 나르호도네. 혼토노 오야나라 코도모 심파이스루 모노 나노카. 기니나루노가? 신경 쓰여 네 부모님. 저 시기 난 기억하고 있거든. 막 철이 들기 시작한 네가 갑자기 일을 돕고 싶다고 했던 걸. 부모의 단서를 찾는 데는 안성맞춤인 일이었지. 언제 싸우나요? 대화 하나 더 남았어요. 오늘도 전투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오마이가 아치볼토 노 테나라이 오 우케테 이타토와 유메니모 오모하나갔다로. 아치볼트. 아. 결과를 다시 認められた. 아치볼트까지 영입을 하면 뚫리는 그건가 보다. 그래서 이게 우수수 쏟아졌나 봐. 아치볼트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베네딕토사마. 고報告です. 와가군의 대사체 1명이 적에게 구속されたとのこと. 유튜브 봐. 왜 아직도 노래만 부르고 계세요? 아 뭐야 앞부분 보고 있었네 이지랄. 일손이 부족하고 군사회의를 열어 부대를 재편해야겠어. 아 미친 그냥 튀어 올라버리네.
돌아와래 데이터 대사체. 붙잡힌 정찰병을 구출했습니다. 다친 것도 없고 무사합니다. 난다도. 뭐라고? 이렇게 빨리 구출한 건가? 아노. 제가 쓸데없는 짓을 한 건가요? 아노. 제가 저. 요구 였대 그랬다. 안나가 있대 그랬대. 다스카루. 안나가 있어서 다행이야.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베네딕토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정찰병을 구출해 오다니 정말 감탄했다고. 그때 그 녀석의 표정이 아주 볼만했었는데 말이지. 그래서 부모님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신경 쓰이는 말투인데 혹시 뭐 아는 거라도 있어? 없어. 쓱. 뭐야 저 새끼. 플러팅하나? 이제 곧 단서가. 다음이 또 있습니다. 율리오. 아, 제 태도맨. 그냥 관리인데 엄청 큰 칼 써요. 오네가이 데스. 오네가이 데스. 부탁입니다. 오네가이 데스. 제발 보리를 돌려주세요. 오다마리. 아나마리. 워르트공의 명령이야. 워르트공을 거역할 셈인가? 아, 당치도 않아요. 워르트공이 정말 그런 명령을 하셨나요? 아, 그러면은 이제 태도맨이 이 관리기 때문에 또 나타나서 또 잡아주겠네요. 그린브루크 명가 출신 내 말을 의심하는 겁니까? 땀 뻘뻘. 어, 나타났어. 태도맨. 뭔가 소란스럽군요. 가보죠. 무슨 일이야? 어? 아, 마을 순찰 중이신가요? 수고 많으십니다. 당신 분명 얼마 전 왕국 수도에서 도망쳐 온 자로군. 왓다시는 오르트공에게 협력하기 위해 온 겁니다. 선물로 식량을 제공한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미친놈이 구해줘서 고맙다고 식량을 바치려고 했는데 이 땅에서 뜯어내고 있었어. 오네가이 도카나지나 디카라이 구사다지. 워르호토공은 백성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개빡도름. 이게 무슨 말이죠? 백성에게서 식량을 징발하는 거 셰레노아님께서 단단히 금지하셨을 텐데요. 셰레노아 밑에서 인간하기를 희망한다. 멋대로 셰레노아님의 이름을 팔아서 백성에게 멋대로 식량을 강탈하고 있었던 건 아니겠죠. 무슨 신뢰되는 말씀을. 저는 워르트공에게 식량을 모으는 겁니다. 고마워해야 마땅한 것을. 오이오이. 그런 것을 도련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나? 어이, 어이. 이건 명백한 부정 행위로군요. 자, 거열형. 미르띤, 미르스띤. 저는 영예로운 크림부르크의 귀족이란 말입니다. 당신 따위가 잘난 듯이 명령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고요. 추재 파악을 하세요. 심정은 이해하지만 도련님 허가도 없이 혼자 멋대로 결정해도 되는 건가? 세레노아 사마에게 의견을 여쭐 시간이 없습니다. 이치라. 저 새끼도 또라이야. 여쭐 시간이 없대. 그럼 모든 일이 다 여쭐 시간이 없다고 하면 다 해결되네? 지 좆대로 할 거면? 게다가 부정행위를 한 자를 백성 앞에서 처벌하지 않으면 본보기를 보일 수 없습니다. 누가 보면 뭐 씨 제갈공명인 줄 알겠어. 기억해둬라. 아니 뭐 베네딕트 정도 되면 내가 뭐 말을 안 하겠는데 어디서 굴러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가 즉결 심판을. 율리오 덕분에 체증이 싹 내려갔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린 녀석에게 속았던 거야. 워르트공은 좋은 분이셨어요.
곤란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워로트공 말고요. 저한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직결 심판 해드리겠습니다. 미친놈이야 이거 하나같이. 아 드디어 할 수 있겠네요. 권장 레벨 14. 여기 할배가 좋대. 여기 아 여기 야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 뭔가 발견했나? 아 맞아 우리 그거 하기로 했지. 소금 밀매한다고 해놓고 빼돌려가지고 그 짜왕한테 고발하기 그거였어요. 발자국만 있어요. 오가시나. 짜왕이 아니고요. 짜황이에요. 하이. 이크라 도울 모노가 스크나이토와. 제가 계속 말했죠. 몽키디 두 한이지. 몽키디 두 한이 아니라고. 다르카가 아시아토 게시다나. 누군가가 발자국을 지운 기록은 그게 뭔데 이스라엘. 어, 나타났어. 부커다. 와 부커다. 고레와 워르트 가문 여러분 아니십니까? 뜻밖의 장소에서 만나는군요. 대체 어디로 가실 생각이신지요? 제 눈에는 이 병사들이 경험치로 빚은 병마용으로 보여요. 영양제로 보여 나한텐. 그건 이제 속이려고 해도 의미 없습니다. 들켜버린 이상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당하는 건 네 놈들이다. 철아. 아 좋아요. 소지품? 배치? 자 한번 볼까요? 어? 방패병 하나. 물리방어에 굉장히 능하죠. 부커 한번 볼까요? 흑정갈의 단검. 독약사야 미친 부커. 더블턴 2번함. 약자에게 데미지 상승. 상태 이상인 적에게 주는 데미지 증가. 수면 발묶기 분노 무효. 그 얘기는 그 어둠 화살 먹힌다는 거죠. 매료 즉사 무효. 도발도 안 돼. TP 증가. 그냥 가만히 있어 TP 충전을 하는 거야? 포이즌 소로우 비슷하네. 예 뭐 파워 블레이드. 96 파워 블레이드가 세요. 파워 샷. 방검병 오버왈 총 나이프 디펜스 업 쉴드 슬램 치유병. 마법사 없네? 마법사 없으면 그냥 그 탱커가 다 도발하면 끝나겠는데? 옌스 할배 할배 좋다고 하니까 할배 넣고 방패병 잡으려면 얘 넣어야 되고. 근데 얘는 왜 추천이지? 근데 얘 좋긴 해. 띠용용용 좋긴 해. 롤란드? 없는데? 태도맨 뺄까? 할배 여기 안 좋아요? 할배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뺄 사람이 없어.
얘가 좋대. 물약 쓰는 애. 일단 이렇게 함. 그리고 할배. 근데 할배가 이동력이 안 좋은데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좋아? 과연? 할배 빼. 차라리 법사 하나 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왕자는 아 왕자도 있구나. 애잖아. 出撃します. 법사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될 듯. 頑張ります. 그리고 얘는 앞장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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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여기서부터 들어가도 되잖아. 그죠? 얘는 설치하러 가고 얘는 날아가면 되고 여기 있고 여기로 가고 아 넌 뒤에 있고 여기로 가고 쉐르노아 태도면 꺼져. 태도면은 여기 됐다. 오른쪽으로 우 붙으면 되겠죠? 예 당건병. 아! 얘네는 호로록 올라가는 애들이네. 전투 시작. 아 그거 안 샀다. 카드 사야 되는데. 메트루 스타트. 이 정도 잔꾀로 날 속일 수 있을 줄 알았냐? 저 곽도네 곽도. 우리를 바보 취급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여기서 한판하자고. 딱 봐도 지원군이 올 맵이 아니에요. 그죠? 너무 작죠? 그냥 후딱 넘어가는 판인 것 같아요. 무소와 같이 걸어주고 13? 얘 왜 이렇게 빨라? 12 5 4 방패병 올라가 일단. 밀어버릴 것 같은데? 이키마스요. 부커 스케일 스키와 쑥 스텔스 가위기선 빵! 밀겠죠? 빵! 아 制して見せましょう. 새새끼 이런 바보되는데? 포기를 모르는 어리석은 놈들. 아 화살비를 퍼부어라. 어디서 攻める까?
빵. 디펜스 업. 오버월. 이 타테가 破れるかな. 승리의 ため. 1트에 못 깨겠다고? 아. 야따라. 어. 아. 頑張ります. 이트에 깨면 되죠? 아, 이트에 깨야겠다. 배치. 이 정도로 합시다. 대기소 정감. 이속 이거 할까? 어? 뭐야 이거? 개사긴데 이거? 텔포 던져놓을 수 있잖아. 情けは 禁物です。 무서워같이 焦りは 禁物。 いいね。 아. 더블턴 두꺼. 오케이 지나갔어. 밀게 쩍빵. 어, 안 미네? 오케이 안 밀면 개꿀. 어? 여기까지 와? 얘는 잡겠지? 혹시 모르니까 어둠 마살. 자 오고 오고. 아. 단위의 위에 유미해니 공수를 조심해. 진오리대와 화살비를 주는 거 아니야?
1, 4. 똑 떨어뜨리게 하면 되잖아. 그죠? 이만큼 똑 떨어뜨리게. 아. 내려오고. この 盾が 破れるかな? 몸 부딪히기. 잠깐만, 그럼 어디까지 가? 잡아다! 퐁. 마다 마다 미각이 다리와. 떨어뜨려 놓고. 뭐야? 신리와 스카메즈. 頑張ります. 어처구니가 없네요. 아예 왼쪽으로 갈까? 여기였었는데 대각선을 잡았잖아. 여기면 안 맞을 것 같은데? 활이 얘잖아. 당건병. 아. 활. 그치? 저 끝에 여기 지라라서 맞은 거거든?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돼, 이러면 돼. 저 자리까지는 딱 활한테 맞아. 나머지는 한 대 맞고 딱 살아. 사다리 만들어서 정면 뚫고 부커 좁혀고 네가 와? 이것까지 회복 안 되면. 固めましょう。 그냥 아예 얘가 일로 갈까? 일로 가보자. 활은 좀 맞을 텐데 어차피 활은 맞을 거고. 이키마스요. 終わらせましょう. 얘는 스텔스. 捕まえてみよう. 베네딕트가 에라도르랑 거의 비슷해. 도발이 없고 뒤통수 맞으면 얼러라고. 안 와? 얘 걸어주고 부커 걸어주고 どこから 攻めるか. 배의 돌격 걸어주고 업하고 오겠죠. 오버월. 아 마사카. 우리가 아이들아.
팀박질 준비. 각오 미세요. 오버월. 오케이. 아 미친놈. 오버월. 이사. 떡배 트랩. 어차피 여기 거쳐서 가야 되거든. 오버월 아니면 가산에 대해 기마셔. 1 2 3. 얘는 누구야? 율리오. 이기마스카. 仕事にかかります。제 누구야? 태도. 태도? 걸어줘. これからですよ。 아 谷の上の弓兵に地の利では。 우리 쪽이 불리하군요. 치유병. 아 친 거 아니야, 진짜? 만한다 치카라. 이마코소. 아, 어떻게 다 이렇게? 제 생각에는요, 왼쪽으로 붙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왼쪽은 아사시노들이라 빠르게 벽을 넘어서 붙는데, 오른쪽은 아사시노들이 아니고 검, 검이야. 칼 들어서. 그죠? 화나요. 연구의 성과. 다시 다시. 그거 아니야. 사트. 경험치까지 먹을까요? 아, 사트 사트 사트. 아, 경험치까지 먹을까요? 아, 사트 사트 사트. 걔 허접. 걔 허접 맵인 줄 알았는데. 바꿔. 야 너. 옌스 너 여기서 만들어. 알았어? 예. 그리고 돌진해 다. 어차피 얘도 점프하면 되잖아. 빌어먹을. 니네도 한번 당해봐. 넌 여기 있으면 돼. 어차피 그죠? 그리고 세쟁이. 세쟁이가 여기 있으면 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시레노아. 시레노아 여기 가. 얘 이속 사거리 5. 5야. 하나 둘 셋. 어차피 만들죠. 뒤로 와. 여기 있어도 돼. 그죠? 그러면 너네 앞으로 와. 일로 와. 태도맨 일로와. 일로와.
오케이. 그리고 소지품, 장신구, 선봉의 스카프. 이거를 옌스 줘. 됐죠? 이제 깬다. 자, 왼쪽부터 하는. 안 쓰는 애들은 경험치 낭비되는 게 싫어서 그런 거 아니? 아니, 경험치는 금방 따라잡더라고요. 해보니까. 딱 돼. 사다리 소환. 요코이샷도. 이키마스요. 오와라세마쇼. 바티칼 점프. 올라가. 나도 너만 올라가? 나도 올라가. 그리고 포이즌 스로우. 다에라레르카. 너도 맞아. 그래, 니네 군뱅이처럼 천천히 와. 천천히 와. 스토메마스. 자, 누구야? 팔쟁이? 오케이, 팔쟁이. 어차피 닫기 때문에 어둠 화살로 팔쟁이들 밥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니와 사세나이. 아, 谷の上の弓兵さあ行こう。 아, 여기를 막아버렸네요. 사다리를. 오케이 오케이. 육트 육트 육트. 아, 어차피 저거 실패했어. 다시 하고 싶었어. 육트 육트. 제갈 보고. 아, 육트 육트. 아, 나 이제 파악함 파악함. 자, 자 파악했어요. 자, 자 대사 지겹고. 간바리마스. 간바리마스. 자, 여기 와서 사다리 소환. 자, 이거 맞죠? 아, 소코마데 이케바. 오케이, 소코마데다. 자, 이거 앞에 보고 이커 넘어가고. 요리덕후 김주민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비장의 카드, 즉각 카드, 그리고 얘를 올려보내. 이게 맞죠? 도발을 걸어야죠. 얘가 즉각 해서. 오케이. 그리고 나는 안나. 안나는 여기로 가서 바티칼 점프로 가서. 포이즌 스로우. 근데 이게 조금씩 내가 다시 하잖아. 경험치가 조금씩 오르고 있어. 잠깐만, 왜 안 올라가죠? 오케이. 자, 이거 좋다. 앞에 뚫어주는 거 너무 좋죠? 뭐야 이 자식아. 시새끼. 시새끼 올라가서 어둠 화살 걸어주고요. 오케이, 어둠. 오케이, 막아주죠. 오케이, 카운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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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레노아는 활쟁이, 활쟁이부터 잡아. 태요리 내라유즈. 활쟁이가 앞에 와주는 거는 너무 좋죠. 미나, 미치비크 타메니. 더 이상 못 해. 자 다음. 얘는 사실 후열을 좀 막아주면 좋은데 저 방패쟁이가 계속 막 밀기 밀기가 되거든요. 저 방패쟁이들. 저 어딨어? 이 방패쟁이들이 자꾸 밀어. 여기서 맹호와 같이 얘를 걸어줘. 차라리 助かります. 그리고 못 밀게 여기를 막자. 여기 내려오는데 여기 딱 이 자리가 좋은데 이렇게는 내려오잖아. 12 꺼져. 아 몰라. 시작을 그 위치로 하지. 코렌틴하고 바꿔. 칠트가 있다면 코렌틴하고 바꿔. 내려와. 오케이. 함놈 있었구나. 오버워를 할 수 있나가. 아 저거 옆으로 새지? 뒤질라고? 야 그럼 자리 바꾸면 우린 좋아? 웃긴 놈들이다. 자리 바꾸면 우린 더 좋은데. 바보들. 어? 바보들이야 바보들. 시비레르네. 태도. 누가 셰레노아? 힐러 또 점사 맞는 거 아니야? 어둠. 아테르가요. 힐러. 마난다 치카라. 이마코소. 저는 어차피 위에는 도발로 되니까 여기를 처리하자. 私の番ですね。 왜 이렇게 약해 얘는. 걔 여자 데리고 올걸. 시카타나이. 간바리마스. 간바리마스. 4. 저 지금 도발할 거고. 4명 도발이고. 옆으로 아마 갈 거란 말이지. 띠용용용. 목나리의 방법에. 積み重ねていきましょう. 일단 올라와. 이 자리 안 좋아.
終わらせましょう。다음은누구야안나어차피도발할거고한놈잡아아잠깐만일로와서12 11. 8번을노리자8번을아안되네궁수를잡을수있나31되면이제나올까8로안되면얘가한번더하고아니면여기독붙여놓고그러면은그냥여기서포이즌스로하나붙이고아니지그냥아이언덱으로하면되지苦しみはお助けします会心の敵だ。이렇게하고여기로가서포이즌스로31点붙이고苦しみは効果的ですね。됐어미친そんな俺が相手だ15 11 13아이거뒤통수인데모두가포함되게도발하나걸어주고누구からでも来い한명안걸리지부커안걸리잖아이제보니까부커네띠용어왜이리로가아니띠용자리가있는데왜얘는잡아야되고얘는그대로줘자이코쉐르노부커는뭐어쩔수없잖아20 19화살을죽여놓는게낫나못죽여아오케이아중간이없어잡아지는데19번잡아놓는게낫겠죠잡을수있을때잡을수있을때아情けは禁物です。여기틀어막아여기여기이자리거든14무서워하지
息をつかねば。밀 텐데. 못 밀어. 그래, 각도가 안 나와. 이제? 마사카. 시바 안 해. 어, 살았네. 해. 해, 해. 해. 여기로 가서 범위 회복. 고래가 와타시노 야쿠메데스. 아리가토. 오마카세쿠다사이. 율리오? 왜 다 똑같지? 13, 13이 똑같지? 높이 차가 있는데? 9, 4. 어차피 제가 털이니까 얘는 공격하지 말고. 이 누구지? 셰르노아? 셰르노아를 다음엔 끝이다를 걸어줘. 간바리마쇼! 예스! 오케이. 오케이. 아, 넌 뒤져 그냥. 악. 만난다 치카라. 이마코소. 쟤 도발 왜 안 걸렸지? 아, 어둠마살이었는데 맞았구나. 어둠마살인데 왜 맞았지? 씨발. 왜 맞았죠? 어둠마살인데. 어처구니가 없네요.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어둠마살인데? 왜? 자, TP 회복. 공격력 업. TP 회복. 아! 잠깐만, 쟤는 왜? 도망가. 스케일 스키와. 아. 사태. 戦いか。 이 새끼 옆으로 가게 네트 런처 20 의미 없어. 도발 도발 힐러. 아, 저 힐러도 위치 개짜증나. 안 되겠다. 뒤통수 때려. 쉐망치. 오와르테마쇼. 오와르테마쇼. 왜 날이 안 바뀌지? 14렙 15렙 나 더 높은데? 그심이와 시도메마스. 거 어둠마살 걸어줘야죠. 꾸준히 아아아아아아 아. 아. 그만. 아 잠깐만요. 그만. 아아아아아아 또 걸렸어. 도발이 풀리는데? 도발. 어둠 걸렸으니까. 아, 치유병 위치 너무 너무 좋아. 치유병 위치가
どこからでも来い。이쪽알빠죠자이코버려영감버려매돌오케이매돌러났다오케이개꿀궁수따면된거야사실또리붉은목도리오케이어저뒤로가죠바보어둠안맞죠미친놈아자어둠안맞죠오케이오케이씨바내가낸불에파워샷오케이뭐돌아가오케이오케이아苦しい状況です도망가면서한약먹고使います살아살아끌어뒤로끌어당겨成果を得られました오케이아니그진영만잡으면몇명죽어도돼요근데얘는죽으면안돼얘는죽으면안돼요그누구야어사다리쟁이가하나만들어줘여기숨어있을테니까仕事の時間です。今準備タイムが出るんですよ。よしや、いい。おとん。궁수병부터잡아일단정비해줄지라가사망아니요사다리소환어디에여기에아니여기에사다리소환이쪽뒤쪽으로오케이오케이오케이얘후방으로와얘왜아프지에라드를왜아프지도발걸려있으니까괜찮아요도발걸려있으니까대대대대배겨아얘가대를매길래가아닌데미친놈아부커어둠오케이피하죠또한번더피해줘일로와오케이피하죠아나독에죽겠는데회복아니돌아오는데이사이에시레노잠깐만시레노가갇혔잖아괜찮아시레노여기서항전해너항전해요할수있어할수없을수도있어나항해봐나할수있어나할수없을수도있어스카소먹고에라드로가없으면아
まだ、なんとか。야죽는채먹네아니아직몰라아직몰라피하죠어둠화살이니까요알았어요알았어요이모알았어요이모자여기서정비자천천히와仕事の時間です아저힐러를죽여야되는데저새끼아계열받아힐러새끼안나를힐러뒤집죠근데뒤집을수가없는게스텔스를못해지금일단뒤로와야될것같은데7같이안때리네협공은왜쟤네만써핫핫오시키레소불질러서돌아와야죠오케이엔스오케이여기서엔스가잠깐만4 3 4 3나지금못지어쉐망치잡아오케이오케이자아직남았어아직몰라잔당들지금아직촉에살아남아있어부커어둠진짜이거살려면내가피하고어둠화살얘한테찌그려야돼맞아요오케이부커어디까지와야부커야미친부커오지마나오지말라고했어오케이옌스옌스도좀딱딱해요시레노아그치맞으면서뒤로뒤로맞으면서뒤로뒤로자그리고나남은거뭐야비장의카드명중의카드봉인의카드이동의카드봉인의카드하나쓸수있어시레노아회복하냐범위그래범위해범위使うな。いただきました。안아프죠어둠이니까오케이이런식으로이런식으로이제이제진영잡혔어이거이게깰수있어몇명없거든요지금이렇게돌아오면각계격파죠거의사실상지제철리침착맨운남에서시작하는그플랜빅플랜오마카세구다사이잠깐만이리로가면뒤가있어아뒤에있구나 있긴있네뒤가있으면그냥여기다가힐하는게
使いください。嬉しいです。仕事の時間です。활을 먼저 제거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苦しみは 効果的ですね. お助けします. 부커 뒤져. 오시키레스. 부커 뒤져. 에라도르도 없고. 오와라세마쇼. 천천히 와. 그러다가 여셔. 오케이. 어둠 걸리면 가보죠. 더블 턴. 다시 와. 여셔. 오케이. 더블 턴. 저 어둠 발라놔야겠다. 부커한테. 얘들아. 楽にはさせない. 사せない. 자, 여기다 쇠망치를 거, 이 넉백 트랩을 거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다? 뛰어요 형을? 아니 이쪽으로 돌아오. 여기다 하자. 넉백트를 옆으로 오고 싶죠. 성장을 직감します. 그리고 한 칸 아래 오고 싶게끔 때리고 싶게끔. 그리고 엉덩이를, 아 엉덩이는 하지 마. 어디서 스멜까? 힐을 하면 안 되는데. 여기 가서 아라운드 소 그거 하고 싶다. 이거 나중에 쓸 수 있잖아. 저 뛰어요 형은 아라운드 소드 하지 말자. 아니 어차피 얘는 안 먹히고 하니까 공수 일단 때려. 자 지금 해잔병들 모이기 시작하죠? 이제부터 반격이야. 뭐야 뭔 소리야. 띠오요용 걸렸나? 왜 이러지? 저 새끼? 안 나. 이게 독 안 걸려요? 매류, 즉사, 수면 독 걸리잖아. 포이즌 스로우 계속 걸어주고요. 이 새끼 힐러가.
여기도 아직 괜찮거든 자리가. 1, 2, 3. 2가 오겠지 얘가? 근데 2가 얘를 때리러 오겠지? 일단 있죠. 아 때려? 오케이 이건 더 좋아. 안 뺐어. 저 어둠이 안 뺐어. 아 뒤로 간다 미친놈. 아 힐한다. 못 올라가게 봤고. 잠깐만 메타 일로와. TP 넣어주고. 고코가 훈발이 도코로다. 助かります. 아, 나도 힐러 있으면 좋은데. 기도먹을. 1-2로 공격을 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할 거면. 아 왜 계속 와? 저 궁수구나. 부커 안 맞죠? 오케이. 또 부커 안 맞죠? 오케이. 이건 맞아. 들어와. 아 밀면 안 되는데. 아. 아 자리 확보하네. 아 일로 들어와. 오른쪽으로 가. 스토메마스. 졸라 전략적인 척 하려고 그래. 검사병. 그 교리나 어둠옷을 발라주면서. 코노미가 하데루 소노 히마데. 전략적인 척 안 되니까 재수없게. 아 힐 하지마. 그래 재해 재해. 그래 차라리 재해. 부커한테는 하지마. 간바리마스. 간바리마스? 지랄. これで. 아리가토. 라인이 망가져요. 탱커가 없으니까 개 짜증나게. 근데 얘 탱커라서 여기 막아주긴 해야 될 것 같아. 옆으로 오른쪽으로 주고. 미친 척 들어가서 아라운드 쏘듯. 부커부터 일단 썰어야 돼. 텐요리 내라유즈. 저 새끼 옆으로 막 깔짝깔짝거리다. 옆으로. 아. 고메레오. 50%. 걸렸다. 걸렸다. 독 걸렸다. 안 걸렸네. 물러설 수가 없어. 안 움직인다. 지금 버그 걸렸다.
아 뭐야 왜 바닥 아래로 안 떨어져? 그이츠. 오케이. 안돼 안돼 다시 와 다시 와 오케이. 오케이 반격. 아 반격 왜 안 해? 어둠 안 맞죠? 피하고 오케이. 자, 저 힐러만 어떻게 하면 되거든? 잠깐만. 프레데리카. 프레데리카는 제가 하면 되고. 얘 누구야? 프레데리카 힐 그거 해. 아 다음에 끝이다가 높이가 안 되네. 미친. 올라가야 되냐? 아 이쪽으로 땡겨? 이동의 카드? 아 여기다 이동의 카드를 써? 이게 낫지? 너 어차피 하나밖에 못해 그지? 봉인의 카드를 써야 돼 우리는. 이 새끼를 봉인하든가 해야 돼. 교국 치유병 개 같은 놈. 아니 아니 지금은 이거 할 수 있어. 기다렸다가 북한 넣어주는 거 할 수 있거든. 근데 율리오한테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 왜냐면 두 번 쓸 수 있거든요. 했다가. 아 이거 맞아?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졸라 말도 안 돼. 졸라 아까워. 자, やりましょう. 嬉しいです. 으아 라인 라인 무너진다. 이키마스. 호나오요. 잠깐만 얘는 내려가고 얘는 왜 못 올라가? 점프력 2. 2. 똑같이 2인데? 내려가면 못 올라가나? 젊잖아요. 슬램? 아, 쉬어, 쉬어. 아, 앞에 막혀있으니까 안 한다. 오케이. 그러면. 와, 다행, 다행. 이게 뭐야? 어둠, 어둠, 어둠. 방패병 얘 어둠 걸자. 아우 보기가 힘들어. 시간을 뺏어. 오케이 길 막혀가지고 오케이 안나 46. 몇이야? 9? 19? 19 19 다음에 4.
확실하게 때리자. 아 이제 또 저쪽 와. 오케이. 월호토의 날이 가게돼. 그리고 4, 2. 옌스가 잡지 않을까? 8인데? 지랄 마시고요. 그냥 잡아야죠. 88. 이거 뭐 88인데 좀 불안한데. 도도메. 오케이. 야츠라오 옌데 가문의 이름에 상처가. 붉은 목도리로 체력 회복되고. 앞으로 살짝 나와주면서 이사 협공을 아니면은 이게 띠요요 형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서 띠요요 형 걸자. 오케이 좋다. 여기 뛰어요. 그럼 아래로 뚝 떨어지거든. 뛰어요. 그리고 앞에 막아주고. 아 안 맞죠. 어두마살로 이제 버팁니다. 뛰어요. 아 왜 네가 왜? 아 어디엔 썼지. 오케이. 자 율리오. 율리오로 공격력 올라갔고 옌스 협공하면 될 듯. 야라세테모르 대고타요 간지르 유대의 힘 습득 어둠. 이젠 치유병이 힐해도 돼요. 이제 하나하나 잡으면 되죠. 이마코소. 오케이. 공격력도 올라가고. 대연주 먹어. 붉은 발찌. TP 올라가고. 또 끝나버렸네요. 그래 회복해. 고메레오. 자 돌아가면서 오시키레소데스. 야라세테모르 10이죠 안 때려? 협 스텔스 아, 턴이 와요. 우리 턴이 와. 9번이잖아. 그죠? 5번이 어차피 잡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아가서 또 어두마살 또 하나 걸어주고 돌아오죠. 얘는 한 대 맞고 요건 맞아. 맞을 건 맞아. 안 맞죠 이거. 로란사마. 아 잠깐만 어두마살 안 걸어주면 오와리다 예타 스키다르게 돼. 아 때리면은 스텔스가 풀리나? 안 풀리죠.
戦いか。얘는 안 아픈데. 아 갑자기 오버하다가. 사세르카. 시고토니 가카리마스. 프레데리카. 거기가 분발이 도코라. 프레데리카가 쭉 밀면 돼, 사실. 나머지는 다 고기 방패야. 아씨 미친이 풀렸는데. 手応えを感じます。ああ、ああ、ヘモン、괜찮아。ああ、돌아와요。オッケー。負けられない。따라다니면서 개 팰게요. 안 아프고 이게 안 아팠어야 되는데 아까 맞아가지고 이상해졌어. 굉장히 대장장이도 딱딱하네. 쓰리 탱커를 갔네. 쉐망치 빵 빵 仕事にかかります。대염주마법 옆 범위 옆 다섯 칸 범위의 적에게 불속성 마법 데미지를 주고 지면을 불태운다. 우와. 근데 이게 데미지가 이게 더 커. 사슬마법 공격 여기 태우.. 아 난 터지지. 야키츠쿠시마스. 뽕. 마누라가 다 잡죠? 해보. 負けられない. 이 생키야. 오케이, 딱 걸렸죠? 죽여. 태요리 내라유즈. 뒤통수 빵. 대고타야 아리. 태도맨. 빵. 오케이. 니네도 이제 힐러 없지. 아, 빙 돌아오니까 너무 너무 편하죠. 피하고
どうすれば。ここや、대장장이。3 4 대장장이 심심하니까 넉백 트랩 트랩 僕なりの 方法で 耐えてみせる 태도맨 태도맨은 안나한테 하나 벌어. 아하. 미친 거 아니야? 押し切れそうです。 어차피 TP 하나 올라가거든요. 逃がさない。どこから攻めるか。 今こそ。 やった。 자, 어둠 피하고 耐えてみせる。 태도맨 僕の番か。 3 そら。 終わらせましょう。 야. 아, 유대의 힘 더블 액션. 시타메마 まだ立てますが。 마누라가 다 잡네. 아. 카카, 야따라. 자, 이코. 끝내. 苦しみは。 아, 너무 쉽죠. 이거 에스 후로스트 때문에 깬 겁니다. 에스 후로스트의 정략 결혼 때문에 깬 거예요. 수정 구슬? 족밥 잡혔어. 부커 맥스웰 구 맥스웰 현 부커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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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자 이제 슬슬 정체 밝혀. 우리의 움직임을 들켰습니다. 이 남자는 부정한 소금과 관련 관계돼 있을 거야. 증인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아 뭐야?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구나 부커가. 아 맥스웰이. 그럼 한번 시험해 보시지요. 어? 바보 자식. 아직 승부는 결정나지 않았어. 솔스레이님께 보고해서 워로트리오 습격. 누가 할까? 여기서 슈에트가 활을 쏘면 좀 이상하고 뒤에서 걔 누구야? 덜간계란이 나와서 잡을 것 같은데? 매궁사가 잡으면 안되고 덜간계란이 와서 딱 잡거나 그 엑스암 여기서 칠성인 다른 칠성인이 딱 해서 증인을 딱 해주는 거지. 안 그러면 말이 안 돼. 아 뭐야 이러면 칠성인이 봐야지. 으아 아 아 또 핑크 솔트가 대마오 가게다나 안나 번거롭게 했구나 안나. 이에 당연한 겁니다. 증인으로 삼을 만한 자는 아니었군. 口は 封じたけど 裏切りに 気づかれるのは 맥스웰 끝까지 완벽하게 하려고 죽은 척하는 거 봐. その前に 告発を 成功させる. 자, 고발을 성공시켜야 돼. 얼른 수도로 가자. 어디까지 큰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만 좀 선을 좀 꺾어 이제. 그만 크게 그려. 그만 선을 좀 꺾어야지 그림이 완성이 되잖아. 어디까지 그리는 거야? 솔스레이의 부하 부커의 기습을 물리친 일행은 성 하이샌드 대교국의 수도에 입성한다. 단, 단. 쓱. 자. 덜간계란 나왔다. 보고 내용은 잘 알겠네. 아 나는 얘가 덜간계란이 아까 딱 죽이면서 등장할 줄 알았는데 직접 가서 보고하네. 예예 예. 덜간 그래서 깐계란 대 덜간계란 계란전 소금은 소금 정규품과 구별할 수 없네. 이게 불법 밀매품인데 이거를 이제 알아낼 방법은 없다는 거지. 헌병대장인 당신이라면 솔스레이 경에 소금을 뒷거래하고 있다는 소문도 듣지 않으셨습니까? 어디까지나 소문이라네. 게다가 타국 사람이 고발하는 거라면 소문을 이용해서 솔스레이 경을 음해하고 우리나라를 어지럽히려 한 가능성도 생각해야겠지. 워르트 가문을 깎아내리려는 건 아니네만. 아닙니다. 칸셀경 입장에선 당연한 의심이죠. 그 옛날에 알아요? 그 완개쿵야랑 반개쿵야. 이 나라에 만연한 부정과 음모를 단속하는 건 우리 바렌트 가문의 일이네. 보고할 게 있으면 나에게 말씀하시길. 얘는 반개쿵야. 얘 말고 얘는 좀 약간 얘는 막 뭔가 야심이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실성인도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가. 반개쿵야 황야의 끝에서 끝. 우리가 다 증거 찾아주면 니들은 뭐해. 그러니까 지들을 위한 일인데 웃긴 놈이야. 지들 소금 질질 샌다는 거 알려주는데 우리가 증거까지 갖고래. 지도 좀 움직여야지 그죠? 저 반개쿵이야 저 웃긴 새끼야 저거.